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네, 저희 노을의 새로운 싱글 너에게 태만 맴돌아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더 많이 힘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희 노을이 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 채널에서 특별하게 준비했던 이벤트죠. 너의 곁에만 맴돌아 가창 커버 콘테스트 우승자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신곡을 연습해 주시고 또 커버해 주셨는데요. 와, 실력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 잘해, 다 잘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원곡보다도 더 좋다. 네, 어떤 느낌 있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가사도 너무 잘 들리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굉장하신 분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자를 뽑기가 진짜 힘들었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결과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바로 유성준님이십니다. 허스키하면서도 힘있는 발성, 그리고 옆모습 그분이셨죠? 네, 옆모습. 그리고 호소력이 굉장히 짙은 감성의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등은 저희가 변미리님. 네. 예! 아니, 그 노래가 뭐랄까, 그 기타 하나에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곡도 좋지만 뭔가 그렇게 해서 부르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게 그냥 똑같은 그 음악에다가 노래해주시는 것보다 되게 저희가 보는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구나. 그런 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래 멜로디 라인도 조금 그 본인 스타일대로 살짝 이렇게 바꿔서 불러주신 것도 되게 센스 있고 잘 어울렸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상적으로 봐서 2등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보는 저희야 편하게 보지만 사실 준비하느라고 기타 연주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걸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연습한 그 모습들이 다 막 떠오르고 그랬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1위가 남았죠 이제. 네. 1위는 과연 누가 하셨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드럼.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위는 바로 현대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보내주셔서 영상들을 봤지만 뭔가 꾸밈이 없고 깔끔했죠. 네, 깔끔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진심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프로가 같은 느낌을 받았고. 네네. 다른 커버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네. 진짜 약간 노련하고. 네네. 그런 것도 자연스럽고 아주 편했습니다. 그 현대인님이 그 사실 예전에 늦은 밤 커버 때부터도 계속 보내주셨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1등을 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콘테스트 우승자 세 분. 네. 네. 뭐 저희가 순위를 3등부터 1등까지 나누긴 했지만 모두가. 네. 우승이시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네. 1, 2등 분은 저희가 영상 통화를 또 따로 준비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통화를 곧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번 신곡 너에게만 맴돌아 콘테스트에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할 거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